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이슈, 한 주간의 개그튼 소식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최고의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이건 뭐지? 아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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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온 차트라는 시상식에서 윤민수의 발언 있습니다. 가온 차트에 이제 그 사재기 논란 가수들이 상을 받았어요. 윤민수, 벤, 케이시, 임재현 수상 소감. 이제 윤민수가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 명 한 명 볼까요? 윤민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많은 오해와 억측을 받고 있는 요즘에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윤민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콘서트를 하면서 저희 관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후배님들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바이브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메이저 나인 모든 아티스트들 많은 오해와 억측들을 받고 있는데 당당하게 지금 하던 대로 노래하고 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란을 계기로 인하여 잘못된 것들이 정말 바로잡아지고 정직하게 음악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표정이 좋지 않아요, 진짜로. 그 사재기 논란이 있던 이후로 얼굴색이 확 바뀌었어요. 낯빛이 아주 어두침침하네요. 얼굴에 그늘이 깔렸어요. 자, 다음 벤 수상 소감인데 이건 꿈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올해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좋은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을 짜셨다고 합니다. 다음 케이시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제가 가서 노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국 버스킹을 했었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어 정말 행복하네요. 좋은 노래는 언젠가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응원해주신 조영수 작곡가님과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한 분들께 이 마음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임재현 시상 소감입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상이 아니라 제 노래를 들어주고 불러주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사재기 편이 방영이 되고 나서 아주 점정을 찍었거든요. 활용점정을 찍었기 때문에 이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유민수 씨가 또 수상 소감을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진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잠깐 왔었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저는 어쨌건 사재기를 했다 쪽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구라 씨가 아들 MC 그리한테 지원해 준 것 보도록 합시다. 그리구라. 이거 유튜브 채널 생성됐나요? 그리구라 채널이 만들어졌네. 대박. 아이고 재밌겠다. 샌드박스에서 맡았네요 이거를 제작을. 김구라 같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34살 먹고 좀 할 말은 아닌데 아빠가 김구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든든할 것 같아. 자, 아무튼 야, 그리야. 특유의 20대 남자 냄새 있잖아. 야, 이런 거 버려. 3억짜리 오피스텔을 해줬다 그래요. MC 그리가 이제 혼자 살 오피스텔이 3억짜리. 현재 5억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차는 말리부를 타고요. 정말 야무지네요. 예. 잡지식. 여우를 개로 만들 수 있을까? 야생동물이 가축화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한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합니다. 이 실험은 장기간에 걸쳐서 여우를 가축화했던 실험입니다. 여우는 야생동물이잖아요. 개처럼 키울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비롯된 그 실험입니다. 개는 조상인 늑대와 많이 다릅니다. 종류별로 다른 동물로 생각이 될 정도로 크기나 색깔, 털 길이 등 개는 정말 다양하죠, 종류가. 근데 동물들을 사람들은 모두 개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늑대가 가축화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개가 되었고 다양한 형질을 갖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1959년 가축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이 소련의 유전학자에 의해서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유전학자 이름은 드미트리 벨라야프. 벨라예프가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여우입니다. 색깔이 짙은 은여우. 사회적인 동물로 개랑 관련되어 있다는 게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은여우는 모피를 얻기 위해 사육되곤 했지만 한 번도 가축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생 야생 동물인데 이 새끼 바로 은여우입니다. 예, 날카로운 야생 동물 같게 생겼는데 실험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드미트리는 가축화 열쇠가 되는 요인은 크기나 번식력 등이 아닌 행동, 특히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에게 이렇게 깃들어져 있는 잠재가 되어 있는 그 성격입니다. 그 실험을 시작할 때부터 온순한 성격을 가진 30마리의 수컷과 100마리 암컷을 선별해서
여우 농장에서 실험을 시작했는데 여우를 우리 안에 집어넣고 관찰을 했어요. 겁을 먹거나 공격하는 여우들은 교배를 금지시켜버리고 성격이 온순한 애들을 가려서 실험이 이제 계속되고 또 그리해서 점점 온순해지는 여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잘 따르게 되었고 다들 훈련이 된 여우들이 아닌 선천적으로 말을 잘 듣는 여우들이었고 10년쯤 지나자 여우들에게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길들여짐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우가 많이 길들여졌다. 그래서 여우는 지금 어떤가? 여우의 후손들은 이런 외모를 갖게 됩니다. 지금 누가 개고 누가 여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여우들이 개처럼 잘 따르게 돼서 애완용으로 팔아서 연구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실험의 핵심은 아따 길다 시벨 그냥 어찌됐건 그냥 여우를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예 그 저기 뭐야 강아지처럼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팔 뭘 이렇게 길겠어. 영장류의 악력 순위를 매겨보자. 현재 인간계 중에서 팔씨름 1등인 러시아 사람인가봐요. 레반 사기나 쉬빌리 라는 이 사람인데 딱 봐도 힘 존나 세 보이죠? 손으로 쥐는 악력이 127kg이라 그래요. 성인 남성 평균 악력 50kg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이니 정말 대단한 악력이죠? 새끼 수컷 침팬지랑 비슷합니다. 수컷 보노보 악력, 보노보 원숭이 아시죠? 얘네들은 끄떡하면 눈만 마주치면 그냥 쥐들끼리 짝짓기 하느라 정신없는 이 보노보 원숭이. 성욕이 엄청나다 그래요. 이미 사람 성인 악력의 2배가 넘습니다. 보노보 원숭이만 해도. 침팬지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침팬지의 악력은 무려 129kg. 팔씨름 인류 최강자랑 동일한 악력. 그래도 아직 인간은 강하죠? 이 오랑우탄. 이렇게 생긴 오랑우탄 많이 보셨죠? 좀 턱에 불알 달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뭐 영화 혹성 탈출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정글북 영화 됐을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생긴 건 못생겼지만 193kg이랍니다. 사람 머리통을 한 손으로 으깨버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엄청 악력이 세요. 자 이제 고릴라 나오네요. 드디어 고릴라가 나오는 인간계 팔씨름 1등이 양손으로 잡고 전력으로 땡겨도 고릴라 세 손가락으로 코파면서 넘겨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326kg 악력이 존나 센 거죠. 팔씨름 1등의 악력 127kg에 등치 보고 후덜덜했는데 고릴라 앞에서는 쏘밥이라는 거. 팔씨름 1등이신 분인가봐요. 수박을 싸대기로 갈겨가지고 그냥 개 박살을 내버리는데 이런 악력을 그냥 가볍게 가지고 놀 정도라고 하니까. 그리고 원숭이 예 이거 전 유튜브에서 영상 봤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놀리면서 약 올리니까 고릴라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동물원에 그 있는 그 강아지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저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거 몇 번만 더 박으면 유리창 깨지겠죠? 난리 나겠죠?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라 그래요. 로랜드 고릴라. 그리고 영화 킹콩에서 로랜드 고릴라의 잔인무도함이 오마주가 됐었는데 예전에 그 세렝게티 벌판에서 이 사자가 아가리가 찢어져갖고 죽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그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로랜드 고릴라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을 침범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요. 근데 침범을 해가지고 호랑이인가 사자인가 얘 아가리를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주둥이 잡고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가리가 딱 뜯겨져갖고 이렇게 죽어있는 걸 보고 로랜드 고릴라의 소행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밀림의 왕이 사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 그래서 그걸 오죠 오마주 해가지고 영화 킹콩에서 그 티라노 아가리 찢어버린 장면이 바로 그걸 오마주한 거라고 합니다. 딱 봐도 강력해 보이죠? 예 뱀을 흉내내는 번데기. 이거는 다리우스 나비의 애벌레이다. 애벌레는 입을 먹고 열심히 자란다. 오와 신기하다. 진짜 뱀 같네. 충분히 자란 애벌레는 애벌레 껍질을 벗고 번데기로 변한다. 이 번데기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뱀의 머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약한 생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뱀의 모습을 흉내내는 일은 종종 발견이 된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 아틀라스 나방도 날개 쪽에다가 뱀 머리 형상을 나타내곤 하는데 이렇게 뱀인 척하는 애벌레도 있다. 자연에서 강한 포식자인 뱀을 흉내냄으로써 이들은 더 쉽게 생존해 나간다. 그 중에도 얘는 진짜 정말 디테일한데 자세히 보면 뱀의 눈까지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진짜 가분살모사인데 이 번데기는 강력한 도사인 가분살모사의 머리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다. 정확히 이 뱀을 흉내내는 것은 아닐 것인데 왜냐면 서로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와 이 번데기는 단순히 뱀을 흉내낼 뿐만 아니라 자극을 받으면 빠르게 움직이기도 한다. 주요한 천적은 작은 새들을 내쫓기 위해서인데 이런 행동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작은 새는 뱀을 대단히 두려워하며 뱀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면 재빠르게 도망치고 다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번데기는 열리고 수수한 색의 나비가 나온다.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비행하는 나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도 뱀의 형상을 한 물건이 있긴 한 함. 번데기겠지. 다들 뭐 바지 속에 거대한 아나콘다 하나쯤은 지니고 있잖아요. 맞죠? 저도거든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벤츠 근황. 오 벤츠 근황.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라고 방제목이 되어 있고 현재 3,303명이 시청 중인데 생방송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용서해 줄 거냐고 대가리를 박음. 갈수록 비호감이네. 인성 좋은 것 때문에 뜬 것 같은데 터지니까 크흠. 다이어트 약 허위 광고한 유튜버들은 잘만 활동하던데 벤츠는 아직까지도 욕청 먹네. 똑같이 다이어트 약을 허위 광고했는데 반응은 왜 이리 다를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유튜버들을 쉴드 쳐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건 근데 좀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벤츠에 대해서. 그죠? 사과 태도나 사과 이후에 자숙 없이 영상 계속 올렸다는 이유로 까이는 듯. 근데 이번에 사건 터진 유튜버들은 커뮤니티에 글 하나 쓰거나 아예 사과도 없이 잘만 활동하는 중. 벤츠 욕하던 애들이 걔네들은 오지게 빨아주니까 개역겨움. 약간 이중성이라는 건데 같은 행동을 저질렀어도 누구는 빨아주고 누구는 쉴드 쳐주고 누구는 아주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병신 두 달 넘게 철판가에 고용 먹기 싫어서 댓글 싹 막아놓고 주구장창 먹방쳐 올려놓고 선 이제 와서 어휴. 아 그러니까 벤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 거네. 이 유튜버들이나 BJ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의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그 사람들은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잘못은 그 골든타임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에 휘말리거나 휘말린 게 아니라 그 저지르거나 그런 경우만 아니더라면 사실 다이어트 약 허위 광고 이런 쪽으로는 그냥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그런 어떤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넘길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벤츠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큰 잘못 저지른 아임뚜렛 이후로는 지금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많은 유튜버들이 또 이렇게 나락길을 걷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수많은 채널들 속에 그 중에 이제 걸음으로 사라질지 정말 앞으로도 승승장구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방송까지 열어놓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로 본인이 크게 잘못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벤츠 채널 한 번만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나 벤츠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풀 죽어 갖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네요. 약간 울먹이는 모습이 보이고 아 채팅창에 대가리 박으라 그랬네 뭐 그랬나 보다. 이게 자기가 대가리 박으려고 영상 찍은 게 아니라 정말로 채팅창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진짜 박으면 어떡하냐 그렇다고 나 진짜 존나 마음 아프네. 아니 이러라고 이제 대가리 박는 게 너무 얘가 순진한가 뭘. 아니 박으라 그래갖고 박았구만 채팅창에서. 여론이 원하는 게 과연 대가리 박기일까요? 예전부터 진정성 있는 태도만 보여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첫 번째 문제, 사과하고 초심 잃은 게 문제.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건 비난을 받겠다는 건데 댓글창을 닫은 게 문제. 대가리 박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님. 참 사람 평판도 좋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저 광고 하나로 저렇게까지 나락으로 가버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우빈 씨네요. 배우치고는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존잘 옆에서도 안 꿀리는 배우들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네요. 어우 잘생겼네요. 예 정말로다가 야무지게 잘생겼네요. 눈물 연기도 야무지게 잘하네요. 진짜 배우들 이렇게 우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닭똥같이 쏟아지는지. 예쁘게 우네. 아니 솔직히 근데 김우빈은 인정이야. 김우빈은 인정이야. 왜냐면 예전에 김우빈이 그렇게 배우치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공룡상에다가 지금도 채팅창에서 원피스에 무슨 아론 닮았다고 하는 둥 이렇게 과학시간을 자꾸 몸소 증명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김우빈은 진짜로 그 키도 크고요 카메라 말고 밖에서 그냥 일반인들에 의해서 폰으로 찍힌 모습만 봐도 배우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에요. 키도 진짜 크고 얼굴도 조망만 하고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대요.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카메라 발이 안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들 개쩐대잖아요. 예, 근데 유준열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하라 하거든요. 특히 20대 여성분들 정말 유준열 환장하고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공감하기가 힘들다. 남자 입장에서 아니 유준열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유준열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생긴 창모상이라 그러면서 창모 닮았다고 하면서 캐릭터빨 무슨빨 벌써 이러면서 또 적자 시간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만하세요 여러분. 헤일이랑 사깁니다. 헤일이랑 사귄다고요. 헤일이랑 응사빨이라 그러는데 무슨 빨 계속. 아니 류준열은 그러면 배우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 연기도 잘하지 캐릭터도 잘 소화를 하니까 써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판에서 왜 류준열을 왜 써주겠어요? 완전 A급 배우는 아니더라도 A급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음 타짜3에 나왔던 예, 박정민 씨네요. 연기 참 잘하는 걸로 또 이렇게 지금 가장 핫한 배우인데 옛날에 출연했던 영화들도 굉장히 아마추어 시절이라 그래야 되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정직하게 성공을 정말 이뤄낸 멋진 배우라고 생각이 드네요. 난 이 셋 중에 연기는 박정민이 가장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못생긴 남자 총정리. 1번 멋있게 못생긴 남자 류승범. 못생겼는데 멋있게 못생겼다는 뭔 뜻이야? 얼굴만 보면 저 결코 잘생겼다고 말할 수 없지만 키, 어깨, 분위기, 목소리, 스타일 등의 잘생긴 분위기로 멋있어 보이는 남자들이다. 독특한 매력으로 오히려 진짜 잘생긴 남자들보다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류준열, 류승범, 성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오 그러네. 류준열도 뭔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류준열도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겠지? 잠깐만 지적으로 못생긴 남자? 저는 여성분들한테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진중권 전 교수님이랑 류희열 씨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거 그냥 너무 자기 그 주관이 또렷한 것 같은데 1번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뭐 성시경 씨나 류승범 씨나 미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멋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3번 좀 무섭게 생긴 남자. 무섭게 못생긴 남자. 좀 무섭게 생겼다 이분. 햄버그잖아 햄버그. 이 짤만 좀 더 무섭게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일본 요괴처럼 생겼네. 도깨비처럼 생겼다. 존나 무섭게 생겼네. 아 씨발. 다음 어이 씨발. 최홍만 씨. 홍만초인데 홍만초이가 무섭게 생겼나? 그냥 좀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정도인데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홍구라 그러네. 근데 이게 키가 좀 이제 2m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요런 상이 있어요. 약간 모아이 석상처럼 요렇게 생기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거인병이라 그래요. 거인병. 거인병에 걸리신 분들. 이게 서장훈 씨는 조금 그렇게 생기다가 말았는데 키 2m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감형으로 못생긴 남자. 빅뱅의 대성이네요. 아니, 나는 빅뱅의 대성이 나는 한 번도 호감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대성 나는 호감인 적이 없고 난 약간 광희, 대성, 조건 이 세 명이 깝싸는 유형.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크게 호감이라고 난 사실 뭐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근데 또 여자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박지성 씨는 이제 뭐 사실은 호감형으로 못생겼다라기보다는 인성 때문에 사람이 얼굴이 익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진짜 못생겼다고 하면서 이천수 씨랑 엄청 놀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축구선수로서 이제 기록도 굉장히 또 커리어도 좋고 굉장히 또 겸손하고 인품이랑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얼굴이 좀 익숙해지는 거지. 외국 사람들이 이분들 봤을 때는 여전히 못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빨을 붙여야 되는 게 맞다. 인성빨.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외모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빛나기 때문에 이분들의 외모가 못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많이 관리를 하신 거야. 옛날에 박지성 씨 어이구 무시무시했어요. 박지성 씨 옛날에 많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호감형으로 못생겼다고 내가? 까놓고 못생겼지만 절대 비호감은 아니다. 인간적인 매력들이 있으며 뭔가 사람을 따르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성격도 대부분 좋은 편이며 인상들이 좋다. 그건 인정이지. 그건 인정이지. 근데 나는 못생기지 않았다. 나는 뚱뚱할 뿐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그냥 못생긴 남자. 그냥 못생겨버렸어. 한남콘이라 그래가지고 이 짤이 여초 사이트에서 굉장히 대한민국 남자분들의 평균 외모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분들의 외모를 헐뜯을 때 나오는 상징적인 짤인데, 의료용으로 이제 나온 그 얼굴 그림인데 그게 이제 잘못 그 와전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네, 안경점에서 쓰이던 거구나. 아, 우리 안경점에서 쓰이던 건가 봐요. 아무 특징이 없다. 그냥 못생겼다. PC방에서 오지구요 인정, 인정거리며 떠드는 급식충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 군인들도 대딩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 다행히도 여자를 사귀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 정도인가? 아니 그 정도인가? 아니 그 정도로 못생긴 거야 이게? 다음, 짜증나게 못생긴 남자. 이거는 그냥 못생긴 거를 넘어서서 그냥 비호감이고 존나 못생긴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김제동 씨가 그렇게 비호감인가 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김제동 씨 강연 영상이나 MC 볼 때 입담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MC계에서 그래도 꽤나 한자리 하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판단이 된다. 이분은 이제 저기죠, 윤서인 씨죠. 못생겼는데 하는 짓까지 짜증나는 부류. 얼굴 까바는 찐따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 너무 근데 외모에 대해서만 저기 하는 얘기 같은데, 어우 귀여워. 어우 씨발 존나 귀엽다. 이 뭐야, 너무 귀엽잖아요. 지금 남친 집에 가는 중인데 남친이 카톡으로, 세상에, 나한테 콘돔 사오라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사오래? 씨발놈이 뭐라고 답장해야 돼? 뭐라고 답장해야 되지? 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어? 사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와, 근데 왜 남자가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했는데 경구피임약, 항상 내 돈으로 샀으니까 콘돔은 남자친구 알아서 사야 될 듯.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거 뭐 의무도 같이 줘야지, 왜 그걸 남자만 사야 돼? 헉, 나만 두근두근 설레하면서 갈 것 같나?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쓰니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네. 남친한테 조금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같이 사러 가자고 얘기해봐. 남자친구 이제 뭐 약속 시간 때 이렇게 집에서 만 남자친구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야 저기 콘돔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분들 기분 나쁘세요? 근데 이러면 더 웃길 것 같아. 야 왜 나한테 콘돔 사오라 그랬어? 야 콘돔 사왔어. 어. 야 근데 왜 안 써? 어, 너한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재밌겠다. 아 죄송합니다. 예, 찐특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롯데백화점에 미친년이라 그러네요. 와. 롯데백화점에서 이 진상 피는 이 여자가 정신병 이력이 있어서 훈방 조치됐대요. 금지된 기술인데 참지 못하겠다. 참 별 사람들 다 있네요. 예. 넘어갑시다. 저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복용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생적으로 정말 좋지가 않아요. 예, 진짜로 관리 잘하면 냄새 안 난다는 지 어디까지나 남자의 생각이고요. 여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씻어도 썩은내가 사라지지 않는 그 썩은내를 여러분들 샤워하고 나서